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투자입니다. 오늘 돈투가 간다에서는 특별한 곳으로 왔습니다. 바로 63빌딩. 63빌딩에 어떤 회사가 있냐면 요즘 새롭게 탈바꿈하고 있는 신시대 자산운용사 하나자산운용. 하나자산운용의 가장 젊고 잘생기신 본부장님 최영진 본부장님을 만나뵈러 왔습니다. 함께 가시죠. 오! 헌트. 아, 반갑습니다. 예. 아, 환영합니다. 와, 사무실 으리으리하네요. 어때요? 괜찮아요? 네, 너무 멋있습니다. 아, 이쪽으로 오세요. 제가 네. 하나자산운용의 지금 새로운 네. 공간인데 네. 제가 이름을 더 50th라고 줬습니다. 아, 50층에 있다? 네, 50층에 있는데 네. 여의도의 명소로 내가 좀 만들었어요. 럭셔리하고 이 돈 냄새가 펄펄 납니다. 돈 냄새가 지금 여의도에서 네. 사실 이렇게 네. 한강을 네. 이렇게 조망할 수 있는 빌딩이 몇 개 없어요. 이거 뭡니까? 주판인데? 아, 여기는 네. 일부러 네. 공간을 좀 분리할 때 네. 파티션으로 하면 꽉 막히는 꽉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자산운용사이기 때문에 네. 돈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샘을 잘 해드리겠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고객을 위해서 네. 예전에 어릴 때 주산 좀 냈죠. 그렇죠. 주산시대입니다. 주산시대. 그래서 모든 파티션을 보면 네. 여기 다 이렇게 주산 아래로 아~ 네. 좀 이게 독특하지 않습니까? 샘을 잘 해드리겠다. 네. 네. 50층하고 네. 51층을 네. 공중에서 텄어요. 와, 여기 스펙타클하네. 네. 네. 그래서 이게 사실 빌딩 안에 들어가 있으면 네. 우리가 하늘을 못 보잖아요. 그쵸. 돈토리 여기 앉아봐요. 네. 우리가 앉아, 앉아. 우리가 앉아, 앉아. 앉아, 딱 앉아. 그리고 다리를 딱 꽈. 어, 이거 플렉스. 그리고 하늘을 봐. 하늘이 보이잖아요. 야, 그러네요. 네, 구름도 보이고. 여의도에서 이런 공간이. 요게 하나의 어떤 프레임 액자처럼 아, 해서. 남산 딱 보이고. 이 남산과 이 남산타워 서울시의 어떤 전경들이 좀 보이잖아요. 네. 우리 네. 예전에 상하이에서. 그쵸. 어. 신천지 이런 데 가면 이제 BC들, P들. 네. 그 다음에 뭐 네. 변호사들, 네. 회계펌들 같이 네. 자유롭게 모여서 스탠딩 뭐 카테 파티, 스탠딩 파티 네,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여기다 좀 해놓고. 네. 여의도에 있는 금융과. 네. 멤버 인비테이션 온 그래서 하나 자산운용이 그치 내가 멤버니까 멤버가 초대하면 네. 와서 네트워킹 네. 자유롭게 이렇게 하는 그쵸. 그런 공간이 좀 필요해요. 네. 짠 이렇게 어, 짠. 네. 이런 공간이 두 개 있는데 이거는 이제 커트야드가 있는 형태예요. 네. 정원처럼 네.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어, 그렇네. 사실 우리가 여기에서 네. 자연스럽게 좀 환담을 할 수 있는 네. 이런 네. 커트야드를 만들어 놨고 그러네요. 여긴 또 약간 리조트 같네 느낌이. 그렇지. 사실 이게 핵심은요. 네. 우리가 사실 이런 그 애자일한 고육 그 업무 환경을 만들려고 했단 말이죠. 네. 근데 작년에 사실 코로나19가 터지니까 네. 우리가 재택근무도 하고 네. 원격근무도 하고 그쵸.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굳이 이런 모든 직원들이 다 자리가 필요할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네.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다가 사실 요 공간들이 다 임원들 자리야. 아, 원래는? 원래는 다 쪽 창가 쪽, 리버 네. 쪽이, 이, 내 쪽이 다 임원들이었고. 네. 본부장님도 방을 터신 거네요? 네. 그렇죠. 여기가 50층이니까 요 네. 바로 위에 51층 네. 이쪽이 제 권역이었는데. 아, 포기를 하신 거네요. 아, 모든 임원분들이 포기를 하셨죠. 기존에 이런 또 창가 쪽은 또 고참 직원들이 앉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가 저희가 고정 좌석제를 폐지하고 오픈 데스크로 바꾸면서. 아. 공간을 한 두 개층 정도는 네. 이렇게 공유 오피스처럼 만들어도 되겠다 라고 해서 사실 만든 거죠. 아, 사실 근데 공간이 주는 이 자유라는 게 이 문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런 공간의 레이아웃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환경이 바뀌면 그쵸.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바뀌게 되고 또 일하는 모습도 바뀌게 그쵸. 되잖아요. 그래서 생각도 바뀌고 그렇죠, 그렇죠. 좀 더 창의적이고 좀 더 자기주도적이고 그러면서도 어떤 디지털 로마드 네. 어떤 유목민의 네. DNA를 좀 갖고 있어야 네. 되지 않겠냐. 그래서 네. 공간 자체를 그냥 탁 트이게. 네. 시원하네요. 네. 그리고 한강뷰를 보면서 어떤 효용지기를 느낄 수 있게. 저도 와서 일 좀 해도 되나요? 어, 그렇죠. 언제든지 우리 하나자산운용이 라이브도 하고 고객이시고 하니까. 네. 여기는 뭐 여러 회실이 있지만 대회실하고 네. 우리가 그게 이제 뉴욕이라고
아, 거기 또 회의실 이름이 뉴욕이니까 네. 다 도시. 금융의 중심지. 네. 네. 그래서 이 회의실 같은 경우에는 네. 저희들이 이제 뭐 임원회의도 하고 다 화상회의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네. 다 마이크가 다 연결돼 있어서 네. 말을 하면 다 카메라 저 두 대가 따라오게 돼 있어. 줌으로. 아, 또 그 사람을 인식을 하나 보죠. 그렇죠, 그렇죠. 어, 회의도 하지만 사실 여기서 이제 글로벌 어, 파트너들이 오셨을 때 사실 서울에 이런 어, 한강과 이 남산을 조망할 수 있는 이런 뷰와 함께 네, 뷰 맛집 그쵸 한강의 뷰 맛집 네, 와인이 넘어가겠네 네. 짠 이렇게 짠 우리 한번 51층으로도 한번 네 51층 기대됩니다 가보시죠 이게 복층 구조라는 게 참 또 63 빌딩 안에 두 층을 이렇게 통을 틀어버렸다니까 생각이 또 이제 좀 트이는 듯한 느낌인데 네. 일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아, 조금 여기 지금 공간을 보시면 여기는 자유적이에요 아 도서관처럼 네, 도서관처럼 일을 할 수도 있고 네. 여기 소파에서 좀 더 릴렉스하게 자유롭게 네. 할 수도 있고 좀 거실 같은 느낌 네, 네. 그리고 어우 가운데가 뻥 뚫렸네요 뻥 뚫렸는데 네. 뼈속까지 하나인 트라이서클 예 네, 트라이서클 여기 하나 로고를 네. 이렇게 이게 내가 좀 자랑할 만한 구간이에요 네. 하나 자산운용 특히 이제 네. 자산운용 사라는 게 철학을 좀 담아야 되겠다 그렇죠. 생각한 거죠 네.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는 하나자산운용이 여기 보시면 조금 이 공간 한번 쭉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에, 공간? 뭔가 이렇게 포근해요. 에. 이 공간을 쭉 보면서 뭔가 느껴지는 네. 게 왠지 에. 누군가 이렇게, 이렇게 품고 있는 느낌이 있지 그쵸? 않나요? 에, 팔로 감싸주는 에. 듯한. 그리고 여기 의자가 에. 하나씩 보면 이게 알 같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에. 어미새가 이 알을 품고 있는 그런 에. 둥지 그 네스트형으로 아. 이 공간을 만들었어요. 어, 자산용사가 네. 고객의 자산을 마치 어미새가 알을 품고 있듯이 이렇게 소중하게 예, 관리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 그런 어떤 생각을 또 마음가짐을 담아서 이런 공간도 한번 그렇게 꾸며봤고 또 이 공간에서 임직원뿐만 아니라 고객들하고 소통할 네. 수 있는. 네. 그러니까 돈투하고도 콜라보를 해야죠. 다음번에 하면 전 영광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예. 저희도 이제 어. 구독자들을 품어주는 게 네스트. 자, 약속? 약속. 어, 약속. 어, 이게 락골. 오랜만에 한번 해보네. 여긴 좀 커피숍 같이 해보네요. 어, 조명이세요. 우리 여기는 임직원들이 일도 하고 카페테리아처럼 네. 이제 점심시간 이후에 잠깐 네. 즐길 수 있고 네. 커피 한잔 할 수 있게. 보세요. 그래서 네. 너희들은 쉴 때도 네. 너희들은 쉴 때도 네. 항상 우리가 돈을 관리하는 회사라고 잊지 마라. 모든 계산 틀리지 마라. 너희들 숫자 하나로 틀리면 큰일 난다. 뭐 비즈니스 스윗은 또 어떻게 생겼을까? 양쪽에 비행기를 타는 여기 아~ 51층 컨셉은 약간 네. 글로벌 하나라는 네. 느낌을 담기 위해서 네. 공항 컨셉. 공항 컨셉으로. 그래서 네. 여기와 여기는 퍼스트 클래스와 비즈니스 클래스로 형상화를 했고 네. 저기는 이제 비즈니스 라운지처럼 네. 되어 있는데 네. 한번 쭉 한번 가보시죠. 네. 여기는 어, 이쪽은 다 12개의 퍼스트 클래스 스윗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퍼스트 클래스 스윗은 임원이 아니지만 과거 임원 방처럼 꾸며놓고 아, 독립적인 공간으로 퍼스트 네, 클래스로 네. 만들어서 직원들이 다 예약해서 네. 보시면 다 직원들이 네. 각자 예약을 해서 쓰고 있잖아요. 심지어 사원 사원분들 일찍 오신 거구나. 일찍 부킹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제가 방금 전 예약한 자리고 네. 제가 그러면 완전 스마트하네요. 자 비행기처럼 내가 노트북 갖고 나갈 것 같지만 네. 노트북 갖고 오면 네, 딱 연결해서 해서. 이렇게 딱 하면서 하다가 좀 돌리면 좀 자기도 하고 네. 근데 앞에 보면 얼마나 전망이 있어. 그러니까 마치 진짜 비행기 비즈니스를 네. 앉은 것처럼 그쵸. 네. 마지막 장소로 이동해서 네 본격적인 얘기 좀 해보죠. 좋습니다. 집들이 다 했네. 집들이. 자자자자. 바라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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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